제가 최근에 우리 한 집사님 가정에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하게 돼서 남자아이가. 근데 여자의 피앙세가 그 이제 약혼녀가 있는데 약혼녀가 좀 떨어져 있어요. 외국에. 그래도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약혼녀가 어머니에게 시어머니 될 사람 아니에요? 그 어머니에게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를 받은 걸 얘기하면서 이 집사님이 너무 놀랬대요. 목사님, 원 메시지가 이렇게 놀랍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. 만약에 이 아이가 다른 교회 가서 그냥 알고 있다면 그것도 자기는 감사한데 우리 교회 예배 들어와서 어머니 예배 드리는 그 어머니,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같이 얘기할 때 너무너무 막 소름 끼칠 정도로 감격이 되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원 메시지가 이거군요. 우리는 같은 시어머니 며느리가 되도 남남이 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메시지가 들어오니까, 말씀이 들어오니까 원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. 하나님 말씀만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.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.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. 목자가 가진 메시지, 장로님들의 그 원 메시지, 권사님들 곳곳마다 계신 그 원 메시지, 그것이 있을 때 오늘 이 120명의 공동체의 원 메시지가 임했고 12명의 제자가 대표로 일어난 것입니다.